코르메시스 때로는 야기되는 독의 비밀이라는 그 책의 그 속의 글에 보면은요, 그 철학자 니체의 말을 인용하는 글이 있는데요. 이 한 대목이 참 되게 많은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. 우리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우리를 강하게 만든다. 우리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우리를 강하게 만든다. 그 광고 문구를 보다가 저는 요나가 생각이 나는 거 아닙니까? 하나님이 요나를 수월의 뱃속으로 인도하시는 것은 지금 요나를 죽여버려야 되겠다. 그래서 몬 게 아니에요. 그렇기 때문에 그 수월의 뱃속이 요나를 죽이지 못해요. 죽이지 못하는 것은 다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. 새벽마다 시편 119편 71절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,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,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. 그 모든 게 저를 강하게 하는 거예요. 다시 말씀드립니다. 누가 여러분을 그렇게 괴롭히세요?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. 그 사람은 여러분을 죽일 수 없습니다.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죽일 수 없는 그 사람으로 인해 여러분이 강해지는 거예요.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시는 사람에게는 이런 은혜가 있는 거 아닙니까?